지난 22일 한 현역 해병대 병사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가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 출국한 소식이 전해졌죠.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소속 병사 A씨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역 병사가 부대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휴가 중에 출국하는 건 군무 이탈 혐의에 해당합니다. 출국 전 A씨는 한 국내 언론과의 통화에서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말을 남기고 출국을 감행했는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우크라이나 측 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돼 폴란드 측 국경 검문소로 돌려보내졌다고 합니다. 다만 폴란드 국경 검문소 건물 내에 머물고 있는 A씨가 나오기를 거부하면서 한국 측으로의 신병 인계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교부는 관계 당국과 협력해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요. 국방부는 신병 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 중이며 신병을 확보한 뒤 정확한 출국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여권법에 따른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총 9명의 국민이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는 설득 끝에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홈술, 프리미엄술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가정 내 주류 소비가 늘고 있죠. 팬데믹 기간 동안 국산 수제 맥주 매출액이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와인 수입량이 처음으로 맥주 수입량을 제치기도 했습니다. 주세법이 바뀌면서 국산 수제 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면서 편의점에서 산 수제 맥주를 마시는 거, 이게 그들의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한편 일부 외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음주 습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2020년 미국 내 주류 판매는 2.9% 늘면서 1968년 이후 50여 년 만에 최대 증가치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술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 수는 2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한 논문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 발급된 사망 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술과 관련된 각종 사인은 99,0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1년 만에 술과 관련된 사인은 25%가량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논문의 저자는 이런 현상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게 늘어서 과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어요. 이와 함께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도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길 적극 권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등 금단 현상을 경험하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사이프 뉴스레터가 생겼습니다. 출근길엔 일사이프 뉴스레터로 오늘 이슈 받아보고 퇴근길엔 여기서 다시 만나자고요. 일사이프 뉴스레터 구독, 신청하세요. 바이바이!